깻잎 논쟁에 대해서 말 좀 해줘요. 깻잎 논쟁이 뭐야? 뭐 싸웠어? 뭐 싸웠나? 안녕. 이거 왜 자꾸 물어보지? 이게 뭐야, 깻잎? 깻잎을 떼어주면 어떨 것 같냐고? 깻잎을 왜 떼어주지? 야기자를 반대로 말해줘. 자기야네, 자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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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루아 자기야. 여친이랑 친구랑 셋이 밥 먹는데 여친이 깻잎 두 장을 붙었어? 그걸 친구가 떼주면 어때? 이게 깻잎 논쟁이야. 셋이 밥 먹는데 깻잎이 붙었어. 친구가 떼주면 어때? 이게 무슨 소리지? 깻잎이 어떻게 붙어? 깻잎이 붙는다는 건 떼주면 되는 거 아닌가? 옛날에 우리 여름들 막 깻잎 넣고 셀카 많이 찍었던 것 같은데, 애들이랑 깻잎 이렇게 소갈튼 머리 해가지고 이마에 많이 붙이고 그렇게 놀지 않나? 우리 아스트로 애들이랑 그렇게 놀았었는데 깻잎이 얼굴에 붙어있어. 깻잎이 장아찌라고? 깻잎이 한 개가 아니고 두 장이 붙어서 떨어지는 거야. 두 장이 붙어있다고? 여기 나 뭐 붙어있나? 깻잎에 쌈 싸먹으면 맛있지. 약간 나 옛날에는 깻잎쌈을 내가 많이 안 싸먹었거든? 근데 깻잎 장아찌가 그 반찬으로 나오는 그 간장에 절인 거 말하는 건가? 근데 그게 중요한 건가? 오늘 변했어. 아, 이 두 장을 있는데 이 두 장을 먹으면 되는데 근데 두 장을 아직 아무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두 장을 먹으면 되지만 두 장 먹으면 더 맛있지만 그 두 장을 한 장으로 나 말고 친구가 되어주면 어떠냐는 말인 거지? 그런 거죠? 그럼 좀 그러지 않을까? 말을 하면 되잖아, 말을. 두 장 먹으면 더 맛있지. 화났어. 그게 아니라 느낌표. 아로아가 다른 남자한테 깻잎 떼어주면 어때? 질투 나는지 안 나는지 궁금하다고요. 아로아가 떼어준다고? 아, 그럼 질투 나지. 그러면 좀 안 보지. 그러니까 거기 그 장면에서 나 안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. 막 말리지는 뭐 하는 거야 라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냥 그 장면을 좀 못 볼 것 같아. 이렇게 못 본 척 봤어도. 아무튼 나는 그럴 것 같은데. 해랑사 하루와 거꾸로 해줘. 사랑해 하루와.